조금 리뷰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창조. 아담의 창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흙으로 지은 것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흙으로 지었다는 게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과 피를 가진 흙으로 이것은 육체로 지은 자가 되었다. 육체로 지은 자가 되어지게 하고 생기를 부으신 이유는 육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사람이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그는 영적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Divine nature. 하나님의 nature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흙의 사람은 뭐냐면 육의 사람.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은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육체의 사람은 육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생각하는 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육체의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가 가진 인격에는 세 가지가 나누어지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돼서 지성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그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가진 감정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감정 또 하나님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계획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동물들을 그 앞에 가져놨을 때 각각 그에게 맞게 이름을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내가 나왔을 때 그 아내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그를 판고한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지로 해지는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건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아담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체의 사람. 근데 이런 육체의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죽은 자라 그래요. 왜 죽은 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물과 피는 무슨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비오스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물과 피로 짓고 그 생명을 주었지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가 죽은 걸 죽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가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이 정확하게 주는 건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물과 피를 가진 육체의 사람은 짐승도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람에 비록 생기를 잃어버렸어도 그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 사람이 되어졌으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심판이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도 두 종류의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사망.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구나. 누구든지 육체는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이 말은 육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기를 끝이 있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이것은 육체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루라는 말을 하고 한 해라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 된 염소를 잡아요. 속죄제물로. 왜 1년 되냐. 거기서 1년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이 가진 생명의 기한을 말하기도 해요. 1년 된 염소는 그 1년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1년 된 염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1년 동안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매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가리켜주면서 매해마다 대속제물이 죽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곧 영원한 대속제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조의 생명. 그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조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란 이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물과 피로 사람을 짓고 거기에다 영을 부어넣어서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생명 그 자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8절에 셋이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해서 아담이 예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를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진 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만들어진 이것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물과 피가 있습니다. 이 물과 피가 완전히 다른 물과 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물과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계획하신 이가 여호와예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계획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왜 여호와라고 했느냐. 11절도 읽어 얘기하겠습니다. 4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구원자라고 표현하세요. 구원자 또 여호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구원자라고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는 곧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을 물과 피로 짓고 거기에다 성령을 부어서 영적 생명이 되게 했느냐. 그것은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말하고 싶고 이스라엘이 왜 세워지게 됐는가 그들의 왕이 되어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창조를 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실 분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데 이것은 바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물과 피는 무엇을 말하냐 했더니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하면서 요한일서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라고 한 이 말을 보니까 물, 피, 성령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죠. 물은 생수를 말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원래 근본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명수라고 말해요. 생명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명이 있느냐? 하늘 보좌.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러서 넷으로 바래지더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주권의 말씀이 동서 사방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하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바로 근본이신 생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피는 무슨 피냐? 첫째 아담이 가진 물과 피는 제한적인 거예요. 주어진 인생 동안에만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물과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증거한다. 그리고 셋이 하나다.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하나님의 근본, 창조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분,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도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영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의 통치권이 각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역사하게 찢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영이 모든 일을 마치시도록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God's business. 하나님의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그분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뛰는 거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게 해서 하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멈춰 설 때도 내가 멈추는 건지 주님이 멈추게 하는 건지.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일하셨어요. 그렇죠? 계획하실 때도 오셔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 곧 여호와 나는 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다른 자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 이름은 그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 왜 그의 영광이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고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님이 드디어는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임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주로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뭘로 증거해요? 내 안에서 믿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를 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로 안 믿어지면 그분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가짜 방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해서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지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먹어야 돼요? 물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인자의 살, 물을 말하고 있고 인자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말씀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물과 피이신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것이 그분 살을 뜯어 먹는 것을 표현한 것은 어디예요? 마지막 성만찬에서 빵을
쓰는 거지만 유월절에 가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대로 두고 뜯어먹게 한 것은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지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 몸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만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만 살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안 된 사람은 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피 바른 집 문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할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연합된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이 생명으로 먹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의 모든 것들이 이 육적인 사람이 생각을 못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건 이 육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라고도 말하고 침례라고도 말하죠. 침례교인 뭐 세례교인 나누지만 실상은 이건 의식이에요. 진짜로는 우리 심령에 마음에 받는 할례를 의미하죠. 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남자의 양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건 피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남자의 양기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근데 누가 씨를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옷을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는 여자의 바친 우리 심령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피 뿌린 할례예요. 모든 구약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데 피의 씨를 뿌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피의 씨예요. 피의 복음. 그 피를 내 안에 뿌려서 내 심령에 피의 자녀가 나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 한 몸. 예수님이 양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어디서 건져내는?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어린 양.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피 뿌림을 받은 그 집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양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먹은 자들은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라면 그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말씀한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 상태,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저께 요한복음 6장 제가 앞부분만 얘기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한 건 12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4천명이 먹고 7강주리 거둔 건 7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족속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도 구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게 12강줄이고 걷어들이는 게 7강줄인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두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행하시고 한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5천명 먹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이쪽에서 4천명이 먹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는
12강주리가 걷어지고 여기는 7강주리가 걷어졌어. 이걸 걷어들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 우린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십자가의 복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기인의 가르침, 또 하나는 서기관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서기관들은 말씀의 지식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룩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헤롯의 누룩. 그걸 악독한 누룩이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가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하고 같이 움직이셨어요? 예수님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으로 뭔가 복음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복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에게 또 붙여진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헤롯 왕이 있을 때에 왕궁으로 나아가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어디에 나갔어요? 아주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셔야 해요. 다른 걸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지 마세요. 역사가 구원을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분이란 말한 것은 단 한 분만이 여호와만이 구원자이고 그만이 영광 받으실 만물의 통치자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의 진멸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인간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은 구원했지만 부활하시면서 마귀는 진멸했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나타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와 내 허물을 다 도말하고 다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범한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준 계명은 많은 게 아니라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고 구원이기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먹어라예요. 하지만 단 하나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는 앉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지음받은 자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 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걸 믿지 않는 거.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겠죠. 믿음은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권자니까 나는 늘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예수님 이래요. 예수님
나는 저래요. 예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이걸 하도록 지으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안 찾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를 뭔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만들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예수님 찾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다리면서 예수님 찾으면 돼요. 예수님 음식 맛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길 안 막히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숨 쉬듯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예수님 나 여기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아파져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님 나 여기 힘들어요. 나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믿음. 믿음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 머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깥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난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건데 이 믿음 바깥에 있으면 여기서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저 어떡하나, 왜 여기 나와서 문제가 그냥 계속 불러내거든요. 나와 너.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보여요. 이게 크게 보여. 오, 크게 보여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예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 나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100% 의심 없이 믿으면 그냥 기다리게 되어지죠.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노심초사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믿음 안에 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미 맺어놓은 이 죄의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욥기에 기록돼 있죠. 네가 이거 할 수 있니? 저거 할 수 있니? 아주 구구절절히 다 말했잖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가 나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나요. 모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나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이것만 하는 게 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 100%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믿음의 모습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만 하면 그분이 저기 가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누가 떠올라져서 이 사람 왜 떠올려주세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내가 기도해야 될지 나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기도시켜 주세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라는 건 그냥 주절주절주절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주절주절은 뭐냐면 주님과 교통이 없이 혼자 주절주절 하는 거.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을 하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게 시키시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분 왜 떠올려 주셨어요? 그분의 어떤 부분을 내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왜냐면 어떤 때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지 않는 건 비밀스러운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갑자기 막 애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내가 몰라. 그때는 방언통변도 안 돼요. 방언통변 하시나요?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하는데 여러분 안에 통변 다 됩니다. 내 안에서 내 방언 통변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안 되시면 기도하세요. 내가 내 생각에 막 분주하면 방언통변되는 거 몰라요. 근데 완전히 주님 앞에 몰입해 들어가면 방언 통변되는 거 본인이 압니다. 근데 남의 것을 비밀히 할 땐 통변 안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하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꿈속에서 사역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런 사람 만나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할 것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 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 경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리고 나면 주님이 하신 걸 봤을 때 끝나고 뭐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100% 주님께 돌려요. 근데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영광을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 뭐만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게 큰 죄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고 예수님만 믿어라.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분만 알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르다 보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지 다른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았거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했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증거하실 테니까. 내 안에 증거하신 이가 오셔서 나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고 그분만 찾고 구하고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고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계획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고 시작하신 이가 마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잘하셔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시작하신 이가 마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이가 마치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그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하셔요.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께 그냥 완전히 맡기세요. 그냥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 뜻대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셔서 내 삶에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시고 나는 아버지 앞에 그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